있죠. 나방과 꽃등에도 꽃가루를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이에요. 또 어떤 꽃은 새가 꽃가루를 전해주는데요. 이는 조매화라고 하죠. 동백꽃은 동박새가 꽃가루를 옮겨주는 대표적인 조매화죠. 겨울에 피는 꽃은 곤충이 없기 때문에 새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꽃의 짝짓기 모습을 살펴볼까? 어머머,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는 건데. 에이, 예쁜 꽃 좀 봐야죠. 좋아, 난 어쩜 예쁘고 맘도 좋을까? 벌이나 바람에 의해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붙으면서 꽃의 짝짓기는 시작돼. 우와, 이건 뭐 하는 거지? 꽃가루가 발아하는 거야. 어? 발아? 암술머리에 붙은 꽃가루는 긴 꽃가루관을 만들기 시작해. 이걸 발아라고 해. 아~ 꽃가루는 자기 몸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기다란 관을 시방 쪽으로 뻗어가지. 어? 아래 시방이 보인다. 어서 어서 내려가죠. 안 돼. 내가 먼저 닿을 거야. 내가 먼저 닿을 거라고. 우와, 경쟁이 아주 치열한가 봐. 시방 속의 씨에 비해 꽃가루의 수가 아주 많거든. 가장 빨리 내려오는 꽃가루가 가장 먼저 씨앗을 맺을 수 있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아 꽃가루관을 내리고 시방의 씨를 만나면 그 수만큼 씨앗이 맺히는 거야. 우와, 산에 울긋불긋 술을 놓은 것 같아. 우리 단풍놀이가 할까? 피곤해. 으이구, 식물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보 넌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딩딩놀. 꽃을 피우고 곤충들을 불러모으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계절. 나무들은 씨앗을 품은 열매를 맺고 꽃들은 저마다의 씨앗을 만들었지. 이제 열매와 씨앗은 이 숲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할 거야. 봄이 되면 이곳 저곳에서 더 많은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겠지? 맞아. 그럼 그때 다시 만나자. 안녕. 하나, 둘, 셋, 셀 수가 없죠. 우와, 그렇게나 많이요? 대단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구리구리도 없고 댕댕도 없고. 예, 그잖아요. 아마나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엔 다 똑같이 들리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귓밥하고 들어볼래? 황덕 랭킹! 동물 세계 최고의 성대모사 달인은? 달인은 고양이! 늦은 밤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하지만 알고 보면 고양이의 울음소리! 짝짓기 시기가 된 암고양이가 숲고양이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2위의 주인공 보시죠! 날아갈 때 언뜻 보면 까치 같기도 한 이 새는 참새목 까마귀과의 어치. 어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죠. 산속을 가다가 문득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면 범인은 바로 어치. 어치는 고양이 울음소리는 기본 까치, 까마귀, 말똥가리까지 다양한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대망의 1위 동물 세계 최고의 성대모사 달인은 앵무새. 앵무새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앵무새가 말을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3살 정도 아이의 놀라운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둘째, 사람과 비슷한 통통한 혀와 입안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앵무새는 무려 300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무새, 당신을 동물세계 최고의 성대모사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어허, 목말라, 늘보. 여기 얼음물.
계속 누워 있었더니 아우 어깨가 좀 아우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어깨? 어 어디?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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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로, 위로? 주변으로 아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 시원하다. 우와 물보가 어쩐 일이야? 뭐 친구끼리 이 정도쯤이야. 그래? 그럼 나도 좀 그건 좀 뭐야? 아무튼 댕댕 물보 좀 그만 괴롭혀. 어? 괴롭힌다고? 내가 지난밤에 당한 걸 생각하면 늘보네? 뭐하는 거지? 누니까 배고프네. 어? 어디 가는 거야? 달밤에 체류를 하나?